인천 계양이 지역구였던 국회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가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보았어도 지역구 돌려막기는 처음 봤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59일 만에 초고속 복귀입니다. 스스로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이 있는 성남을 떠나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 계양이 지역구였던 국회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가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보았어도 지역구 돌려막기는 처음 봤습니다. 대선 때는 시간 단위로 말을 바꾸더니 이젠 아예 정치적 고향까지 바꿨습니다. 오직 바뀌지 않은 것은 정치적 뻔뻔함 뿐이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온몸이 오물이라는 기괴한 유체 이탈 합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역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이 전 지사만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국고 손실 공범 피의자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수많은 의혹 중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탄 출마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전 지사는 출마하면서 무한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범죄 의혹을 책임지지 않았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당의 결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고 그 방패 뒤에서 가장 쉬운 길을 따라 초고속 복귀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지사의 출마는 의도도 과정도 목적도 모두 무책임으로 전철된 정치공학일 뿐입니다. 무한 책임을 외치면서 무한 배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러하십시오. 그 민심이 성난 파도가 되어 무한 배임의 정치를 심판할 것입니다.